분들이 직접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종이 하나를 뽑았습니다. 나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읽어주시죠. 나는 독수리입니다. 이 질문 넣어주신 분, 이글스! 역시. 자, 일어나주시죠. 어떤 질문으로 이렇게 나는 독수리입니다 라고 쓰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에 사는 하나이글스팬 김중수라고 합니다. 연이 매진되는 대전 한반 야구장 보면서 세상 하나이글스 때는 벌써 잠이신 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 근처라서 오다 가다 보니까 베이스볼 드림파크라고 있는데 야구장 보면서 웅장함에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구장을 지어주시고 있는 피아님께 다시 한번 하나 팬으로서 기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분 나겠습니다. 어제 7대0으로 졌네요. 7대0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32승인가 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35승이 가업 단계인데 앉으시죠. 질문. 질문 안 하셨어요? 네. 질문해주시죠. 예, 여러 불안 요소들이 많았는데 25년도에 개막전이 가능한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새로운 구장의 특색이 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개막. 하나의 이글스 파크는 기존의 지상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야구장을 짓는 게 아니고요. 7m를 땅으로 파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외부에서 보면 조금 낮아 보이는데 사실은 7m를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거의 지하 수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지하 같은. 그래서 이제 한 2만 명 이상을 하지만 이제 만약 시즌이 없을 때는 대형 음악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는 3만 명 정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제가 다시 해서 저희가 해서 음향, 전력 이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과연 개막이 가능하냐. 본래는 약간 공정이 좀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시공사가 획기적으로 해서 지금 50%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할 것 같은데 제가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또 빨리 한다고 부실시공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막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충청권 하나이글스 나 사랑받으면 또 알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오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충청도에 털을 잡고 나도 충청이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이글스 내년 이글스 파크 중공한 대통령께서 오셔서 심어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오시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볼펜이라고 해서 그게 저 이중 볼펜입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 홈팬들은 되게 일루부터 쫙 가 있잖아 일루에. 맞아요. 되게 저 오셔서 경기하는 분들은 상류에 있는데 일루가 큽니다. 오 역시네요. 네. 홈팬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풀장도 있습니다. 인피니어트 풀. 풀장? 풀장 안에서 야구를 볼 수 있게 돼요. 일부는. 또 그것도 있고 미디어 글라스 설치하는 것도 있고 복층 불펜은 뭐 그렇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장보다는 완전히 좀 다른 구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제가 요즘 하나이글스 보고 지난번에 7연승인가 할 때는 너무 좋아서 또 가서 시구했는데 그 이후로 7연패인가 8연패 했죠? 졌다가 요즘 보니까 3승하고 3패하고 뭐 계속 지락대치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 뿐만 아니고 하나시티즌 대전 하나시티즌도 좀 성장해서 저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손에. 개인적인 소망. 내년에 하나 이글스하고 하나 대전 하나 시티즌이 동반 우승을 해서 선수단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하 퍼레이드? 하나 이글스까지 시민들과 함께 환영 축하 퍼레이드. 와, 꼭 그런 거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맞습니다. 꿈을 꿔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또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제 뽑아도 될까요? 네. 저희 규 아나운서가 직접 한번 뽑아주세요. 네. 자, 듣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요? 나는 김신명입니다. 아, 본인의 이름을